아파서 온 거는 아니고요. 전부터 이문현 회장님의 그 생집에 대한 책도 보고 강의도 봤는데 디톡스라는 걸 제가 체험해 보지를 못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독이 빠지고 몸이 좋아지는지 그걸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원래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. 성인이 돼서 운동도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중량 운동도 많이 해봤지만 하면 할수록 관절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채식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됐어요. 그래서 채식에 관련된 책을 보니까 채식이 좋다는 말만 나오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은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우연히 이문현 회장님의 책을 보고 엔젤 녹즙기를 사서 즙을 짜 먹어봤는데 몸에 굉장히 좋더라고요. 어릴 때부터 항상 밥을 먹고 이런 것들을 먹어왔으니까 즙만 먹고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한번 정말 그게 사실인지 알고 싶어서 여기에 더 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. 정말로 사람이 이 곡기를 끊어도 살 수가 있더라고요.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이 항상 한국 사람은 밥입니다. 밥을 먹어야 된다는 이게 잠재의식 속에 너무 강하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밥을 막상 끊게 되면은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좀 불안하거든요. 그래서 더 먹게 되고 특히나 즙을 먹으면서 안 좋은 걸 먹으면 더 타격이 크게 오잖아요. 그래서 사회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문현 회장님도 밥을 거의 안 드시고 씨앗즙만 드시고 제가 즙을 먹어보니까 이 즙만으로도 생활을 하면 전혀 부담이 없고 지치지도 않고 몸도 더 편안해지고 특히나 레몬 관장을 했을 때 그 시커먼 게 제 몸 안에 그렇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. 그 독소들을 빼고 나니까 몸이 정말 편해지고 잠도 참 잘 오더라고요. 진짜 건강을 찾고 지금까지와 다른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워낙 잘못된 세상에 있는 그런 지식에 쌓여 있어서 사실은 얘기를 해도 잘 안 듣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 특히나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어요. 막상 병원에 가서 할 것도 없고 죽음을 기다릴 바에는 뭐 이 천연치유로 어떤 병이든 치유할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한번 시도해 보라고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. 네, 이제는 나가서도 생채소만 뭐 하면서 먹을 자신이 좀 생겼어요. 예전에는 제가 그 즙에 대한 지식만 있었지 사실 이 살아있는 경험이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식만 있고 경험이 없으니까 사람이 즙도 먹었다, 안 좋은 것도 먹었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데 지식과 이 살아있는 경험이 함께 가면 이제 지혜가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. 이 건강에 대한 지혜가 저는 이 안에서 명확히 자리 잡혔기 때문에 나가서 씨앗즙 먹으면서 있는 그대로의 채소를 먹으면서 이제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